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유튜브 창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함께 볼수 있고요. 뭐 이상로를 치더라도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에 뭐 빨간 주식에 대한 유튜브나 또는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밑에 글도 뭐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원에스에서도 이런 거를 하는가 봤네요. 뭐 소부장 관련주 뭐 올려놨는데요. 뭐 소부장 관련주가 1월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 같이 또볼수 있고, 아유 뭐 얼굴이 크네요. 네. 뭐 오늘 저희가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영상은 업로드 되니까요. 주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유료 이벤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메가 트렌드 4기 교육이 성원에 힘입어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번에 특별한 업그레이드 교육을 한번 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하셨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더좀더 특별한 혜택을 붙여서 4기 업그레이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2월 27일 날 저녁 7시에 본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로 다시 보기는 한달 동안 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날짜는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보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시간짜리 교육에 플러스 1시간 반을 더해가지고 총 7시간 반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했던 6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달 동안 진행을 할수 있고, 추가적으로 1시간 반은 여러분들께 또 본방으로 시청이 가능하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원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기준을 조금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 차트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주식을 볼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그리고 기법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담아서 커리큘럼에 적어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4기 교육 때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종목 한 개가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빨리 그 종목을 좀 받아서 함께 사셔서 좀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혜택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가 혜택을 좀더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6시간인데 요번에 7시간 반 동안 또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요. 초보분들, 그리고 뭐좀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번에도 기한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적용되는 거고, 대신에 다음에는 시스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 말씀드렸고, 저희가 요번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79%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환율이 1,21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217원이거든요. 1217원입니다. 일본 증시가 여기에서 이제 70엔에서 80엔 정도였고, 환율이. 지금 이제 110엔 정도 되죠. 환율이. 그러면 일본은 이런 환율이 저렇게, 외화 약세를 겪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1100원이네요. 1100원 환율이고. 자,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일본은 저렇게 80엔에서 110엔이 되고 130엔이 되었을 때는 상관없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 1210원만 돼도 난리 부르스를 뜨는지, 그 부분은 좀더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러 이제 1100엔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도 위안화 절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일본도 상당한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이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 환율이 변화가 심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체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달러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1500원 대도 있었고 1400원 대도 있었고 1300원 대도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10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겁먹어 가지고 금리를 안할것 같으면 증시를 과연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왜 일본이 증시를 올릴 때 썼던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하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우려감을 나타내는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을 지금 발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자체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환율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환율을 0.25BP를 바꿔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대가 변할 것 같으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환율이 바뀌어서 부동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대출을 좀더 해서 주식,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출도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무지같이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좀더 논리정연하게 인과관계가 성립해서 타당한 반론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처럼 이런 한국은행 총재도 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 자체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을 신경 쓰지 말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애나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로 반론이 그 반증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고,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유행에 빠지지 않을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FOMC 회의를 보면 3월 17일, 18일, 그리고 4월 28일, 29일 날 미국에 대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이상 낮추면 안 된다.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자, 요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숨겨져 있는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자, 요런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보시면요. 미국 연준의 매스터 의원도 보면, 연준의 현재 통화 정책을 지지한다. 인내심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연준 안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시위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또 빠지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 저렇게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한번더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대로 나스닥이 무너져 버릴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다시 한번더 저는 나스닥도 반등에 대한 추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달 17, 18일 그리고 4월달 28, 29일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변화가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고 오늘 보면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기술주들이 자 오늘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도 지금 60선까지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인텔 자 인텔도 60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이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도 60선까지 빠졌고요. 테슬라만이 20선 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존도 지금 20선 밑에 6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추 조정폭은 제가 볼때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단위까지 왔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 자체가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을 불러일으켰지만 내일장에서는 좀더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상당 부분 보였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 24일, 25일, 26일 오늘까지 상당한 매도세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3일 동안 약 2조가 넘는 매도가 지금 나타났고 그래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연기금이 상당히 자리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불확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지수 포인트 밑으로는 과한 매도라고 판단합니다. 과한 매도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자리 밑으로는 과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좀더 내려간다면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염병이 증시를 억누를 수는 있어도 증시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현재 전염병이 우리의 외출을 막을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도 열심히 바이러스를 연구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약을 또 탄생시키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반드시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연기금의 저런 매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나스닥 기술주들, 인텔, 애플, 마이크론 다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빠졌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남겨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요 고가 권역 자체가 돌파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5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또다시 빠졌는데, 자, 여기서는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 자,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삼성전자 월봉을 좀 보시면, 이 고가 권역의 이 가격대 보이시죠?
지금 보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한 5만 7천원 밴드 자체가 고가 권역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요 자리를 한번 만에 뚫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많은 거래를 튀면서 올라왔는데 요 거래량이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만 7천원대죠. 5만 7천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요 자리 위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좀더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5만 6천원 밑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다. 대신 빠졌을 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좀더 밴드를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좀더 하시고요. 하방을 좀더 열어놓자. 단기적인 반등은 이미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술 이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꾸준하게 약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여기에 대한 하락 파동에 대해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반등 파동 자체가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도 똑같이 우리가 가격대를 한번 해봤었는데, 자, 75,470원, 35,924원.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결국 6만 4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만 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죽였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더그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을 붙여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우리가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세를 낼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이죠. 저희가 2월 초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제약바이오 일정을 봐야 되고 미리 선점을 해야 되고 그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했죠. 그것이 지금 이제 한달 정도 가까이 지나가니까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항상 시장을 선점해 줘야 되거든요. 뭐가 움직일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종목군도 미리 또 선점을 해야 되고 그 종목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를 꼭 읽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해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면 다른 여타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SD팜 이런 것들도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주가가 또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매드팩토. 어때요? 또 신고가를 갔어요. 자, 다 강조를 한 번씩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키워드는 뭐다? 올해의 키워드는 기술 이전이다. 결국 기술 이전이나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사기 교육 때도 그랬고 제가 항상 2월 달에도 그리고 12월 달 연말에 우리가 2020년을 할 때도 기술 이전은 봐야 된다. 그런 기술 이전들이 지금 터지고 이것들이 보면 4월 달, 5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 개별주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요. 그런 개별주 양상이 나타날 때 지금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더 비중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들에 놓여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또다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변곡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정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또 조정은 좀더 들어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장기 보유라고 적어주는 종목군들을 꼭 체크를 한번더 하시면서
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테크가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꾸준하죠. 이것도 몇 번 소개를 지금 세 번째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꾸준히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장비업체 지금 시가총액 조금 저렴하다고 보죠. 지금 시가총액 2,900억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저렴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 뭐 의료법 관련해가지고 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사협회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요. 일단은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는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NU가 오늘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죠. 따져 한번 크게 튀는 모습이었는데, 뭐 요거를 2월 초에 해서 벌써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올랐죠.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뭐 요 가격에서 제가 묶고 더블로 간다 했는데 그냥 최소 5,000원 이상은 돼줘야 되거든요.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 업종 중에서 요 SNU 이런 것들 괜찮아요. 자,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이 오늘 실적까지 계산을 아까 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게 또 뭐 적정주가 계산기가 또 쉬운 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실적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725957325. 자, 주식 발행수 15976.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입니까? 현재 15,000원이죠. 15,000원. 자, 3.3배입니다. 현재. 3.3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가는 저렴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만원 때부터 했으니까. 9,600원, 9,900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랐어도 여전히 지금 3배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좀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시세를 좀 더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하겠죠. 15,600원, 16,000원까지는. 자, 그 자리까지 한번 슈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것들은 신규전에 접근할 때는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번 정도 했죠.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장이 양극화가 좀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좀 날카로운 지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편에 또 이런 나쁜 소문들도 너무 거기에 또 빠져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에 돈을 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공개방송 했던 유튜브도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번에 메가 트렌드 4기 업그레이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앱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이 시장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